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신세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함께 보실까요? 트로트 가수 진욱, 불꽃처럼 타오른 인생 이야기. 가수 진욱의 삶은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노래의 길은 운명처럼 그의 인생을 이끌었지만 그 길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대중이 잘 모르는 진욱의 눈물겨운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꿈 1993년생인 진욱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연기의 재능을 보였다. 6살 때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아역배우로서도 활약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눈부신 활동들이 그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진욱의 가정은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련에 직면했다. 부모님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진욱은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청소부터 시작해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점점 멀어졌고 한때는 자신의 꿈을 잊어가는 듯했다. 군대 제대 후 진욱은 다시 노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는 암진단을 받으며 진욱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다시 한번 무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인터뷰에서 공유한 진욱의 어머니가 전하는 마음 깊은 사연. 그녀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후회를 솔직하게 털어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우리 아들 노래 연습한다고 참 많이도 고생했어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라서 제가 아프고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도 진욱이는 노래를 포기해야만 했죠. 그때마다 저는 그게 참 미안했어요. 진욱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뒤로 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낸 아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대를 제대한 후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진욱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진욱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노래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노력이 오늘날의 그를 만든 거죠. 저희 부부는 이제 건강해져서 다행이지만 진욱이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어서 그녀는 아들의 꿈을 향한 무한한 지지를 전하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우가 이제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노래해봐. 후회 없이 무대에 서는 꿈을 이뤄보세요. 이제 부모는 아이의 행복과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욱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진욱이 앞으로 어떤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지 그의 가족과 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가수 진욱이 다시 빛을 발하는 무대 위로. 2022년 진욱은 미스터트롯 2에 참가하며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서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며 자신의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TOP7에 오르며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욱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찬 한 인간의 삶과 그 삶을 노래하는 아티스트의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다. 진욱은 그의 삶과 노래를 통해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가수 진욱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라며 그가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